여기서 가장 비싸고 오래된 게 어떤 거죠? 여기서 보물은 이겁니다. 100년 된 천종 산삼. 100년 산삼? 작년에 감정가 1억 나온 겁니다. 100년 산삼이요? 예. 단무지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뭐 어렵게 갈 필요 있나? 이 시국도 그렇고 이게 선물하기도 좋아. 왜냐면은 이게 그 정성이 들어가 있잖아. 뭐 매실이면 매실 뭐 이런 거. 그렇지. 아, 네. 주위 사람 놀러 올 때 어디 뭐 캠핑 이런 게 놀러 갈 때 그런 거 까면 엄청 좋잖아 이게. 난 집에 실제로 인삼주가 있고 또 배우고 싶기도 하고 이 네. 단순히 소주만 넣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약초 같은 거 넣어도 이게 되거든. 아마 주변에 찾아보면 굉장히 많으실 텐데 이런 분들. 물론 또 어머님은 싫어할 수 있는데 완전 우리 프로그램 취지도 잘 맞고 맞아 떨어지지 않아 이게. 어때 이거 한번 좋을 것 같은데? 아, 한번 알아볼게요. 그러니까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이게 프라이빗하고 사람 많이 안 만나고 괜찮은 것 같기도 해. 네네 알겠습니다.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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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봐봐요. 네. 네. 야, 여기 어디야? 아니, 아니 내가 그 당금주 얘기했잖아요. 당금주 여기는 여기는 어디야? 여기 일자 일하는 데 아니야 여기? 아니 여기 전부 인력 붙어 있어. 이거 봐봐. 조용해. 뭐야? 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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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오, 저 왜 나? 오, 깜짝이야. 알았어, 알았어. 야, 저 뭐야? 우리 심어놓은 거야? 우리가? 어디야? 여기가 어디야? 제가 그렇게 당금주를 얘기했는데 왜 이곳에 와서 촬영을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거는 카메라 그림도 예쁘게 안 나오는 그림이에요. 이 가건물 자체가. 아, 근데 이쪽 근처인가 봐요, 누가? 그죠? 아, 여기 있네. 여기 있어. 아, 여기 있잖아. 이거 봐봐. 이거 있잖아. 이거. 여기 당금주. 무엇이 얘기구나. 무엇이 얘기. 야. 아. 야, 이거 봐라. 이거. 우와. 이게 엄청 유명한 거예요. 이거. 이게 말봉주라고 엄청 유명한 거예요, 이거는. 야, 이거. 우와! 이야! 어? 아, 안녕하세요. 아, 오늘날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야 엄청나네 엄청나. 이거 뭐야. 이야 야, 난 저기 저랑 말인 줄 알았어요. 돌리면 바로 저랑 말인데? 아, 여기 사장님이세요? 예, 예. 오, 그러시구나. 화성에서 예. 조그만 공장 운영하는 닉네임 진생이고요. 진생? 예. 당금주가 취미고 본업은 이제 운반 제조. 아, 아 그러시구나. 예. 그럼 투잡이시네요? 이중생활이네? 아, 투잡은 아니고요. 이건 취미 그냥. 그러니까 취미 이거는. 예, 예. 이중생활. 원래 본업이 있고, 그죠? 그렇죠. 예. 지금 결혼했죠? 했죠. 근데 왜 이래요? 이거 뭐 이거라고 무슨 상관. 와이프가 뭐라고 안 해? 타치 안 하는데. 아예 관심을? 이야 네. 이거 엄청나네. 양이 장난이 아닌데? 한 여기 한 2,000병 정도 있어요. 이야 여기 있는 것만 해도 좋게 한 3억은 돼요. 넘어요? 네? 넘어요. 3억 넘어요? 예. 그러면은 여기 새벽에 누가 왔다 가요? 새벽에 누가 왔다 가요? 못 왔다 가죠 무슨. 아 밑에 말봉주가 있더라고. 네.
이야! 이 장수말로. 이야, 한 자리에서 잡은 거야, 한 집. 한 집이에요, 그게. 이야, 이거. 이거는 여러분, 진품명품에 가지고 나가도 좋게 6,000원 받는 거예요, 이거. 나중에 시간 되시면 저 여름에 벌 잡을 때 한번 오세요. 아니 근데 그때까지 시간이 없더라고 지금. 야, 야 이거 야생 산삼이네? 이거 네. 진짜 캔 거예요? 예예. 예. 아니 그럼 여기 중에 가장 진짜 내가 제일 아끼는 어떤 거예요? 가장 아끼는 거? 이야. 잔대예요. 잔대! 국내 2kg 단위 갖고 있는 사람들 몇 없어요. 이야, 2019년 5월 15일 날. 스승의 날 때 본인은 잔대를 캐러 갔었네. 그렇지. 이야, 이거 내가 볼 때 술도 어마어마하게 들어갔는데 이거? 70리터 들어갔어요. 이거 지금 다 해서 뭐 넘기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니요, 저 그냥 모으는 거예요. 순수? 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많이 소장하고 있지. 아니 그럼 언제부터 이걸 이렇게 모아서 이거 지금? 지금 IMF 때부터 했으니까 네. 한 20년 됐지. 21년? 이 모으는 거를? 그럼 혼자 하지 않으실 거 아니에요? 그 저희 멤버들이. 아 멤버들이 이제 다 같이 올라가서? 그렇죠. 그러면은 네. 가장 구하기 힘든 약초가 있었던 어떤 게 있어요?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재료 중에? 다 힘들게 캔 거죠. 그러니까 팔지를 못하고 제가 소장용으로 간직한 거예요. 제가 이게 지인들한테 지인들 이제 무슨 뭐 대소사 하나 있으면 선물로 드려요. 아 선물로? 네. 야, 그 어떤 것보다 값진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러면 오늘 나도? 네. 저 우리 다 준비해놨으니까. 아니, 전 요거를 가져갈게요. 그거는 안 돼요. 왜요? 선물이라는 건 네. 받는 사람이 네. 어떤 걸 원하는 따라서. 프로야, 프로. 네? 프로야. 진짜로 내가 볼 때는 이 정도로 모을 정도면은 엄청나게 그 당금주에 대한 애착이 있고. 그렇죠. 당금주에 또 어떤 그 프라이버시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죠? 네. 제대로 만난 것 같으니까 이제 좀 제대로 한번 담그는 것 좀 한번 보여주시죠. 그 갑시다, 언니. 예, 먼저 내려가세요. 나 여기 마지막 정리만 하고 내려갈게. 아니, 그냥 내려가시면 돼요. 아니, 어차피 제작진 정리해야 돼. 먼저 내려가 계세요. 알겠습니다. 예, 예. 아니, 왜 담그는 거야? 나중에 지금 애가 몇 수 있어요? 한 명이. 아들의 딸이에요? 딸. 아들 낳으면 드릴게요. 야, 이거 무슨 대통령 공약도 아니고 이런 공약을 보네. 아, 알았어, 이제 다 가시죠. 아, 가시죠. 아. 야, 이거 지금 저 아주 형님 아지트인가 봐요, 여기가. 예, 저희 아, 멤버들 다 여기서 모여요. 아, 그래요? 예. 와, 엄청나다. 이야. 야, 여기가 또 천국이구나. 어이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예. 약초 사부 임동균입니다.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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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어, 약초 사부. 예, 예. 예. 오, 약초를 야. 33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 예. 그냥 약초 사부가 됐습니다. 술 담그는 것도 하나에 다 배우신 거예요? 전수 받으신 거예요? 다 같이 하는 거죠. 아, 자연스럽게. 아, 같이 하는 거구나. 예. 오, 또 이런 것도 취미생활 하고 계시구나. 그렇죠. 여기는 사부님 다 담그고 있어. 형님이 안 담그신 거고? 네, 이건 사부님 거. 아, 이쪽은? 여기서 가장 비싸고 오래된 게 어떤 거죠? 여기서 보물은 이겁니다. 아, 이거예요? 이게 얼마예요? 여기에 백년길 천종 산삼. 백년 산삼? 예, 백년의 감정가 1억 나온 겁니다. 백년 산삼이요? 예. 백년 됐으면 1921년이네요? 이야, 야, 진짜 오래된 거예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담그는 방법을 좀 비법 좀 알려주세요. 이제 취미생활을 할 수 있게. 일단은 작업, 선 작업을 할 게 있어요. 아, 선 작업을요? 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세척만 하면 돼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이거 말고 저희가 오늘 담글 거는 요거 하수를 담그. 하수, 네. 하수 어려운데. 네, 요게 캐기도 힘들고 찾기도 힘들지만 네. 거피가 제일 힘들어요. 비가, 아. 일단 요거를 오늘.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종이니까 한번 배워보도록 하죠. 형님 이게 무슨 그거 약재예요? 이게 백화수라고 합니다. 백화수. 이게 네. 이게 어디에 좋은 거지 이게? 이게 검은 머리를 흰 머리를 만든다 그래서 검은 머리를 흰 머리를 만든다 그래서. 아 거꾸로 말했다. 거꾸로 말했다. 검은 머리를 흰 머리면 누가 먹겠어요? 흰 머리를 검게 만든다 그래서. 아. 제가 지금 제 차에 있는 게 요만한 알로 된 판이 있거든요. 네, 환으로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지금 먹고 있는데 거기도 이게 써 있더라고요. 네, 백화수. 갱년기에도 좋고. 어, 좋죠. 어머님들. 이게 그렇죠? 여자분들 좋은 이유가 에스트로겐이 많이 들어있어요. 아, 맞아. 네. 그래서 이게 여자분들한테도 엄청 좋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지금 당근질 할 때 이거 어떻게 써요? 이걸 보시면 일단. 야, 이게 뭐야, 이게.
대나무 칼이에요. 야, 대나무 이거 이렇게 갈았어요, 형? 네, 안 날카로워요. 안 날카로워. 안 비어. 안 비어. 와, 봐봐요. 야, 이거 보시죠, 이거. 날카롭진 않은데 그래도 진짜 잘 깎았어, 이거 봐봐요. 요게 잠깐만, 필요한 도구가 대나무 칼 이걸 할 때. 네, 그거하고 이쑤시개. 이쑤시개. 자, 그다음 요거는 요거도 대나무 칼. 아, 요거도 대나무 칼. 대, 요거 대나무. 용도에 따라 좀 틀리구나. 그렇죠. 근데 이 삐죽한 거는 요 홈팔 때 쓰는 거고. 네. 넓적한 거는 이 평판할 때 박는 거. 아, 사실 집에서 칼로 해도 괜찮긴 아, 하죠. 아, 위험하다. 그런 거보다도 얘가 화소 같은 경우 칼은 안 돼요. 아, 식물이 달면 좀 안 죽구나. 네, 그래서 대나무 칼로 쓰는 거예요. 아, 이게 그... 칼로 하다 보면 또 심조절이 안 되면 살점이 다 날아가잖아요. 아, 그래서 쇠칼을 안 쓰는구나. 그렇죠. 지금 까보시면, 아, 이 거필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 이렇게 거필해. 아, 그렇구나. 거필하면 안에가 나무 같죠? 오, 완전 나무네요. 상하진 네. 않은가 봐요. 네. 오. 대신에 이게 쉬운 건 아니에요. 사실 저희가 산행을 하면서 얘를 찾기도 힘들지만 네. 제일 힘든 게 있잖아요. 거필. 아, 거필 벗기는 거? 껍데기 벗기는 거. 하여튼 벗기는 거는 다 힘들어요. 아, 아니 물 넣어가지고 좀 불려서 벗겨도 안 돼요? 안 그래요. 안, 돼. 안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거 한번 벗겨보세요. 알겠습니다. 야, 이거를 야 일일이 이걸 하나씩 다 벗겨야 되구나. 벗겨본 게 한두 번 벗겨본 게 아닌데? 아, 나는 옛날에 많이 벗겨봤죠. 이거 막 다른 거 잠깐만요. 뭘 말하시는 거죠? 어른들도 이런 농담은 좋아해요. 이런 농담은 무궁화호 타고 가서 3번 객차에서 어르신들끼리 농담하면은 그 객차 자체가 여수까지 1시간 만에 가잖아. 아, 그래요? 여행 갈 때 가장 즐거운 방법이 빨리 가는 방법 뭔 줄 알아요? 뭐.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가는 방법. 아, 가장 그럼... 빨리 가는 방법. 이것도 아재 유머다. 그럼 담근조 할 때 이 하수에는 뭐 칼집이라든가 이거 구멍 내는 거 이런 게 좋을까요? 좋진 않습니다. 왜냐면 그래야 또 액기스가 더 빨리 나오죠. 아, 그러진 않아요. 술을 붓는 이유가 삼투압이라 그래가지고 안에 있는 성분이 추출이 돼요. 담그면 이게 그냥 멋으로 담그는 게 아니에요, 저희가. 아직 저희가 좋은 성분을 추출해서 편하게 먹을 수 있게 그렇죠. 만드는 작업을 하는 거죠. 아, 그렇구나. 네. 아니 근데 의외로 술을 싫어하는 사람은 이거를 만약에 하지 않고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효소를 담글 수 있죠. 어떻게? 얘도 효소를 담글 수 있어요. 아, 그건 어떻게 해요? 그것도 어차피 담그는 방법 중에 하나죠. 그렇죠, 그렇죠. 아~ 그러니까 설탕 있죠. 네, 설탕. 설탕을 넣어서 효소로 만들어 드세요. 아. 그러니까 효소란 뜻이 사람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데 좋은 성분을 추출하는 작업을 말하는 거예요. 아. 어차피 술로 담금주 한 거나 설탕으로 효소를 한 거나 성분은 똑같겠네. 어차피 나오는 액기스는. 그렇죠. 오, 그럼 야, 술 싫어하는 사람들은 설탕으로 해도 괜찮겠다, 근데. 매실 같은 경우도 제일 대표적인 건데. 맞아요. 설탕으로 해서 효소로 드시는 분이 많잖아요. 어, 맞아요, 맞아요. 근데 술로도 드시는 분 많아요. 어, 맞아요. 매실주, 매실주. 네. 오. 그렇죠. 취향마다 틀려서. 야, 이거 언제 이렇게 다 뺏겨요, 근데 이거? 와, 요거 1kg 뺏기는데 보통 한 2시간에서 2시간 반 걸려요. 아, 이거 요게 다 해서 한 1kg 되거든요? 아, 이거 내가 괜히 전화로 괜히 쫓아냈나, 이거를? 아. 하여튼 이거 다 거피하셔가지고 담궈서 갖고 가세요. 다 거피하면 담궈서 드릴 테니까. 만약에 안 가져가게 된다면요? 그래도 조금 해요. 아, 그래요? 알았어. 근데 이거 하다가 만약에 내가 볼 땐 이거 부러질 수 있을 것 같아. 그때는 어떻게 해? 안 부러지게 해야죠. 아, 그럼 너무 힘들다. 이게 떠 있는 거는. 야, 이거 떨어지면 어떡하냐 이거? 떨어지면 약간 좀 그 효능이 떨어질 수는 있죠. 효능은 떨어지진 않아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대신에 방법이 있어요. 이 수술이라고 있어요. 아, 그래. 그럼 나 또 하나 떨어. 아니. 또 하나 떨어. 아니.